네, 태풍이 물러가면서 모처럼 하늘이 맑았던 오늘 8시 뉴스는 코로나19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추가 확진자는 136명, 그 가운데 수도권 환자는 98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. 오늘로 열흘째인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가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. 그런데 밤 9시 이후에 식당이나 이제 편의점에서도 먹고 마시지 못하게 되자 최근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.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오늘부터 일부 한강공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. 그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유수환 기자, 지금 유 기자가 있는 곳도 통제된 것 같은데 어디가 출입이 안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. 네,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은 평소보다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. 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폐쇄를 알리는 안내판이 서 있는데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꼭 당부하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나들이객으로 가득 찼던 이 잔디밭은 이렇게 통제선이 쳐진 채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. 지금은 불이 켜져 있지만 잠시 뒤밤 9시부터는 공원 안에 있는 매점과 카페, 주차장까지 모두 문을 닫습니다. 밤에는 아예 오지 말라는 건데 매점과 카페, 주차장까지 문 닫는 건 11개 한강공원 모두에 적용됩니다. 출입이 통제되는 한강공원은 이용객의 절반이 몰리는 세 곳입니다. 여의도 한강공원의 이벤트 광장과 계절 광장, 뚝섬 한강공원의 주빌레 좌변 광장, 반포 한강공원의 피크닉장 상류와 하류입니다. 이번 조치는 일단 13일, 오는 일요일까지 유지됩니다. 그런데 그 한강에서는 특히 밤에 뭐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런 사람들도 다 막는 건가요? 네,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 타는 건 자유롭습니다. 하지만 이제 대형 광장이나 피크닉 광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통제가 되는데 일부 주변 잔디밭이나 통제되지 않은 공원으로 시민들이 몰릴까 우려가 큽니다. 막힐 것 같아요. 여기 불안하잖아요. 많으면 가려고요. 네, 서울시는 풍선 효과를 걱정하면서도 최대한 야간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걸 자제하도록 이용객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SBS 유수환입니다.